그리고 저그 이머전시 프로파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신입할 때. 그래서 선생님들께 여쭤볼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사실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나서는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네. 근데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힐링 어버 아니 어드먼트 커프가 4mm짜리예요. 이거 3mm짜리예요. 이거를 여기 요만큼 조금 더 내추럴한 이머전시 프로파일을 갖기 위해서는 요만큼 연조직하고 본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희생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정답인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요 아랫부분에 티슈하고 딱 어댑테이션이 안 되면 여기 음식물이 많이 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정밀하게 맞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 여기 충분히 우리가 뎁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본이 서라운딩 할수 있는 룸이 있고 콘티뷰 룸도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깎아 먹어도 이렇게 가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는 게 속에서 나오는 걸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눈 속임인데. 그런데 환자들은 이 부분에 음식물이 껴요 이런 걸 느낀다고 하는 거고 또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요. 진지발 리셋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그렇죠. 리셋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조금씩 리셋이 되지만 항상 콘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리셋이 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갭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프로파일이 이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심리 깊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심리 깊이는 나중에 보철할 때 어버트먼트 측정이라도 연관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모션 프로파일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보철을 임플란트 깊이를 심어야 되는 거니까 이 이야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프로파일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뭐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 만드는 거 이분도 다시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갭이 있다고 느끼신대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를 갖다가 콘택이 잇몸에 조금 눌려서 딱 들어가게 하려고 해드리니까 좀 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림을 봐도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고쳐서 환자가 더 좋아질 경우에는 리피트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픈해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요새 보철 PFM만 보철이 되는 거니까 정말 하기 싫어요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보철 보험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PFM으로 좀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교환면 메탈로 쓸 수도 있고 뭐 푸셀로 쓸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깨지는 게 싫어가지고 저렇게 메탈로요. 예. 저는 메탈로 안 합니다. 푸셀로 하세요? 푸셀로 예. 하고 예. 씻는 힘을 줄이다가 합니다. 네. 왜냐면 요즘의 세대에 저렇게 메탈 라인이 보이는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이제 계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메탈이 감당할 정도의 교합압이라면 다른 치아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쁜 애들은 까칠하니까.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기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쉬고 아니면은 저 다음 주제는 또 다음 강의 때 하면 네, 어때요? 그러시죠. 시간이 네. 많이 지나서.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